교회를 뜨문뜨문 다니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저와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을 잘 못 버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답니다. 원론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의미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복받으려고 기도합니까? 기도는 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말이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단순하게 기도를 해야 복 받는다는 말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해야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한 분과 또 나처럼 꼭 기도해야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분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 집사님, 제가 전화상으로는 이거를 어떤 장구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기도계에만 기도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든지 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도는 신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손을 모으든지 뭐 손을 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신에게 빕니다. 간구합니다. 신이시여,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제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허락해 주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대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화.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신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와야죠. 그래. 네가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구나. 너의 소원을 이루려면 너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줄게. 이렇게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그런데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그 어떤 영적의 세계라고 하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또는 어떤 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는 뭐 주술사, 또 귀신의 세계에서는 또 무당,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을 대신하여서 중재자가 되어서 신의 음성을 듣고 대신 전해줍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순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신에게 비니 내 소원을 듣고 신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여서
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신이 응답하고 또 그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도 똑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내가 필요한 것을 신에게 간구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나는 이러이러한 신이다. 뭐 그 계시에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열거하자면 어마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것을 신론이라고 합니다. 자, 뭐 그 계시에는 자연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신학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내 소원을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막 귀라고 하니까 여기서 들릴까? 저기서 들릴까? 아니면 목사님 찾아가서 들릴까? 아니면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권사님 찾아가서 들을까? 그런 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계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 66권을 우리가 막 또 이해하기가 또 막 그것만 쳐다보고 있기가 뭐 녹록지 않은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 이런 역사가 있고 레위기에 이러이러한 제사가 있고 민수기 신명기를 보니까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광야를 탈출하였는가 라고 하는 사건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출애굽기를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가게 했던 그 여정의 본뜻이 무엇이고 하는 의미들을 깨닫다 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이렇구나. 그러면 현재의 내 삶은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해 두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셨듯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이렇구나. 그리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을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러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난에 고민에 빠졌을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러한 일이 벌어졌단다. 이것이 에덴 동산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 주여,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거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밖에 없는 장과 같은 소경과 같은 자가 되었나이다.
그래요.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가나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내가 보고 들었나이다.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비해 두신 그곳이니 내가 그 본향을 향하여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겠나이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내 마음이 뜨거워지나이다. 이 우매한 자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내 눈이 열리고 내 입이 열리나이다. 이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먹을 것을 향하여서 입을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자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오늘날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아니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내가 감동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병이 낫고 싶습니다. 라는 단순한 그런 요구를 넘어선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과 같이 집사님 기도를 하지 않아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 답변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병을 낫기 위해서 또 내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방 종교와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게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라는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